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꽤 되지만 중간에 큰 그림들이 그리고 다른 강의 때도 나눠드렸던 그림들이 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유마경 강의에서는 안 했으니까 유마경 강의 성경 강의에서는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유마경 강의에서는 이제 불교 입장에서 또 이해해 볼 여지가 있겠죠. 불교 입장에서 육도윤회와 극락정토에 대한 입장, 요거를 좀 이해해야 될것 같아서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유마경이 놀랍게도 성경과 엄청나게 잘 맞죠?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들도 같이 또 비교해서 그 그림 보면서 같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라도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나눠드린 요 자료가 지금 6장 좀 7장 되죠? 7장 좀 많이 나눠드렸어요. 7장 나눠드렸는데 요 자료가 끝나면 이제 이 정도 내용이 유마거사가 등장하기 전에 지금 유마경 스토리예요. 그동안 아주 길게 달려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석가모니의 대화가 이제 석가모니가 답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끝나고 유마고사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석가모니께서 지금 이제 진리를 설해 주시는데 이후는 이제 유마고사의 등장과 함께 또 이제 진리가 또 설해질 거라는 거요 미리 예고 드리고요. 1-21을 한번 가볼 텐데요. 지금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지금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만 바뀌느냐? 뭐가 정토다? 이것만 바뀌고 있죠. 예. 여기서는 지금 1-21에서는 회향을 닦는 땅이 정토다. 그러니 보살의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회향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죠. 그때 그 나라는 그 불국토는 온갖 공덕의 장엄함을 갖추게 된다. 예. 그 장엄이라는 거는 장엄하게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갖 공덕으로 장엄하게 장식된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회향이라는 게 결국은 내려놓아야 공덕이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쥐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회향이라고 했죠. 회향이라는 게그 밑에 보시면 회향은 세 개가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 실제 회향. 내가 했지만 이건 부처님이 한 겁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돌리는 실제 자리, 열반 자리에다가 돌리는 겁니다. 이 불성 자리에다가 우리 공덕을 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생회향. 즉 내가 지금 도를 닦아서 얻은 공덕을 지금 돌리는 거예요. 공덕을 부처님 덕입니다. 중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리회향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다른데 내가 복 누리는 데안 쓰고 깨달음을 더 얻는 데다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돈을 벌었어요. 공덕이 포인트고 돈입니다. 영적인 돈이지만 벌었어요. 그거를 다시 학원비로 재투자하는 겁니다. 나 깨달음 얻는데 더 쓰겠어요. 다른 데안 쓰고 더큰 깨달음을 얻는데 쓰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부처님 덕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덕이에요. 내 안에 있는, 단순히 석가모니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라고 했을 때는요, 열반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이게 내 안에 있는 불성덕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를 구현하신 부처님들도 같이, 원래는 비로자나불에 대한 회향이 이제 근본적인 거죠. 그리고 석가모니불이나 다른 불성을 구현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회향을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생회향. 이 공덕을 중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리회향. 깨달음을 얻는 데다가 이 공덕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성취한 거를 이렇게 해버리면요, 회향을 해버리면 따불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따불이 아니라 아무튼 공덕이 더 커지는 겁니다. 공덕이 굴러서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착한 일에서 공덕을 복받을 일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내가 나 혼자 안 누리겠다고 지금 이건 부처님 덕입니다. 이거는 중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거 깨달음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공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덕의 장엄함을 갖춘 불국토가 완성이 되겠죠. 이런 공부의 극치에 가면.
그래서 그런 중생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게 될 거고 이런 공덕을 갖춘 그 불국토는 아무튼 공덕으로 장엄하게 예,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요 내용이 지금 회향을 닦는 땅이 바로 보살의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다 요 말인데요. 뒤에 미리 보시면 요 얘기 좀 더 하기 전에 진흙과 연꽃 4페이지 그림 있죠. 요거 좀 미리 그려놓고 갈게요.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요즘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익히 아실 내용인데요. 요 자리가 참나 자리죠. 열반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참나에서 예, 육바라밀이 뻗어져 나옵니다. 이게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이 그대로 이제 예, 여기서 펼쳐져 나오는 요 자리가 우리가 말한 정토죠. 제가 요즘 주장하는 예토라고 하는 건 더러울 예자입니다. 더러울 예자 예토는 우리 이 육도 윤회하는 요 마음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정토를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하면 요건요 중생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여섯 장 꽃잎을 갖춘 연꽃에 상응한다면 이쪽은 진흙이겠죠. 진흙이 없으면 연꽃을 어디서 피우느냐 이게 이미 지나간 내용입니다. 예. 허공에선 집을 짓지 못한다. 예. 참나만 홀로 있다. 자. 불성만 홀로 있다. 참나만 홀로 있다.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만 우주에 있다. 시공 안에 차원이라는 게 없다.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바라밀도 못 드러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열반이니까요.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자리가 또 공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공이나 열반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데 이 소승불교는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대승에서도 소승성을 못 버린 분들은 자꾸 공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열반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마경은 완전히 날려버리겠다는 경이에요. 그런 소승적 마인드를 작살내겠다 하고 나온 게 유마경이고 그래서 주 내용이 부처님 10대 제자들을요. 다 박살내는 내용이에요. 요즘 말로 뚝배기를 깬다 막 이러죠. 아라한들 다 작살내버려서 아라한들이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유마거사한테 못 갑니다. 문병도 못 가요. 그 정도 상황이 펼쳐져요.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까 문수보살이 솔직히 저도 좀 후달리는데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좀 어려운데 가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명령이시니까 가보겠습니다. 해서 가서 유마거사네 집 가서 또 역시나 또 사립을 작살납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아가씨한테 작살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스토리의 유마경이 작심하고 만든 경이에요. 애매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유마경을 강의하는데 어떤 스님이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몸이 더럽지만 버리지 말고 이러라고 하죠. 그런데요. 도를 잘 닦은 분들은 그냥 열반에 들어가 버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유마경 강사를 봤어요. 스님이. 이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승 대승도 안 가르지 않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마거사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도 잘 닦는 분은 그냥 열반 들어가 버려요. 이게 소승이에요. 소승. 소승 성자들이 로망입니다. 열반에 들어가 사라지는. 그런데 열반이라는 건 진짜 예, 시간도 공간도 이원성도 나도 남도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탐진치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으면 탐진치가 생겨요. 내가 없으니까 탐진치가 없어요. 그 세계에 머무시는 게 진짜 소원인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승불교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를 인정은 해요. 자, 보세요. 우리 민족 천부경에도 나온 사상인데요. 천부경의 핵심은 무입니다. 무에서 하나가 생겼다. 무에서 하나가 생겼다. 근데 그 하나가 보니까, 하나를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천지인이 또 쪼개지더라. 요게 삼태극입니다. 태극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무극이고. 무극에서 하나가 생기더라. 그 하나가 삼태극이라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씨알, 하늘의 일이란 건 씨알입니다. 땅의 씨알. 근데 하나, 동등한 하나가 세 개가 있으니까 삼태극이죠. 동등한 하나가 셋이에요. 삼태극이죠.
그런데 마찬가지 원리로 이 자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자체가 천입니다. 왜? 태극은 하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천지인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이게 천부경 원리가. 그런데 이 모든 게 나와도 모든 것의 근본은 무다, 없습니다. 다 없으면 빚어서 나온 것이다. 여기 천부경이 무게화. 이 천지인이 다 무게화, 물을 빚어서 만든 거다. 무게화라는 건 물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가지고 물건이 펼쳐졌다. 자, 일시무, 하나가 없는 데서 시작됐다. 시일 석삼극, 시작된 하나가 보니까 셋으로 쪼개지더라. 이 쪼개짐이라는 건 태극 안에 쪼개짐이니까 현상계 쪼개짐이 아닙니다. 태극 안에 음양, 그리고 음양 중이 다 들어있다. 천진이 다 들어있더라, 씨알로. 그게 펼쳐져서 이 태극이 하느님 역할을 하고 이 여기서 나온 물질이 땅 역할을 하고 중간에 생명체가 생겨나는. 그래서 이 우주가 굴러간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우주가 다 만들어지는데 근본적으로는 다 무다. 뭔지 아세요? 이 무는요. 애초에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무예요. 무 때문에 이 우주가 펼쳐지고 굴러가고 별짓을 다 하는데 무는 무예요. 그냥 공이에요. 허허 공공. 이 느낌 오세요? 여긴 나도 남도 없고 이원성도 없고 어디도 없는 차원. 그 차원이 있으니까 현상계가 굴러가요. 재밌죠? 태양,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에도. 태양이 지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구를 대표줘야지 하는 게 아니지만 거친 비유지만 태양이 존재하니까 지구는요. 그 태양빛 받아서 별짓을 다 합니다. 생명체가 살고 그 에너지 받아서 태양 에너지로 뭘 굴리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거기서 온 열기로 몸을 녹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데 태양은 관심이 없죠. 그냥 자신은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는 존재만으로 우주의 근원이 돼주는 자리지 이 자리가 뭘 하진 않아요. 그냥 존재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있으므로 천지인이 굴러가고 만물이 굴러갑니다. 재밌죠? 그게 열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으로 복귀해서 끝내겠다 하는 게 이게 여기까지 다 그려놓고 인도 사상들은 대부분 여기서 무로 들어가야 끝난 애초에 안 나왔어야 된다 우주가. 나오는 순간부터 괴로웠다. 이 쪼개질 때부터 괴로웠다 우주가. 여기 인도 사상 똑같아요. 사트바, 예, 타자스, 라마, 뭐죠? 타마스, 라자스 똑같습니다. 새 에너지가 우주를 만들어. 그래서 이 자체가 또 사트바가 되고 이게 인간계가 라자스, 물질계가 타마스가 돼서 새 에너지가 또 우주를 이렇게 굴리고 있다. 이거 거기서는 구나라 그래요. 이 새 구나가 에너지가 우주를 이렇게 굴리고. 천부경이랑 인도 철학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결론이 달라요. 결론은 그래. 똑같이 분석해놓고 결론이. 그러니까 애초에 나오지 말자니까. 이게 인도 철학. 우리 천부경 철학. 무에서 만물이 나왔으니까 이 전체가 다 무의 작용이니까 이 우주를 잘 굴려야 된다. 내 안에서 신성을 찾아서 자 무국을 찾고 내 안에서 태극을 찾아서 이 신성한 마음으로 우주를 품고 있는 태극의 마음으로 그런데 텅 빈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태극의 마음으로 이 우주를 잘 경영하자. 잘 경영하자. 이 자리는 텅 빈 자리지만 텅 빈 자리에서 이치가 나오고 기운이 나와서 우주 전체를 굴린다. 이런 걸 좀 알고 보셔야 돼서 열반에 그냥 들어가서 텅 빈 속에 들어가서 사라지면 좋겠다. 근데 진짜 텅 빔은 텅 빈 자리예요. 그 텅 빔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 우리 내면에서 예, 이런 이 진흙탕의 삶도 펼쳐지고 진흙탕에서 연꽃 피는 삶도 펼쳐지고 그래서 대승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효스님이 한마음법이라고 했다는 게 이 전체가 지금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이 한마음이요. 텅 빈 것도 내 마음이요. 이 중생심도 내 마음이요. 보리심도 내 마음이라는 이 일체가 한마음이 돼서 텅 빈 중에 진리가 갖춰져서 우주가 굴러가고 있다. 이거를 불교에서 이 텅 빈 거를 본체요. 대승기신론에서 그 안에 있는 진리의 형상들은 형상이고 이 나머지 펼쳐지는 건 진리의 용이다 해서 최상용이 전체가 한마음이다. 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 안에는 진여문도 있고 진여문도 이 본체와 이 세계에는 진여문이죠. 또 여기서 이제 우주가 펼쳐지는 건 생멸문이죠.
우주 만물이 생멸하고 사라지는 세계도 펼쳐지고 텅 비어 있는 진여의 세계도 있고 전체가 한마음이다. 대승하고 대승은요, 대승 철학은 뭐 유교나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대승 철학은 딱 하나더라. 심지어 인도 철학의 본질도 다 똑같아요. 기본 분석 구조는. 뭐가 달라지냐? 그걸 해석하는 입장이 달라요. 거기서 나는 이것만 참나라고 보겠다. 나머지는 다 나를 괴롭히는 물건들이니까 고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만 얻겠다. 소승 철학의 뿌리가 이렇게 인도 힌두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난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겠다. 아무튼. 근데 대승이 그걸 깨는 거예요. 왜 분석 잘해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느냐? 소승이건 힌두교건 분석 잘해놓고 왜 여기서 사라질 답을 내느냐? 진흙탕이 없으면 허공에서 무슨 꽃을 피우느냐? 요 말 하나에 이런 게 다 들어있다고요, 지금. 열반에 머문다면 이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주가 왜 나왔겠냐? 우주가 왜 펼쳐졌을까? 이렇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천지, 인천지. 이 안에 진리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무구가 안에서도 이미 진리가 품고 있으니, 비활성화된 상태지만,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그게 이 태극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우주에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니냐, 이거죠. 엄정한 진리가 있다. 진리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게 목표지,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게 목표지, 육도윤회에 돌아가는 중생들을 열반으로 도피시키는 게 아니라 이 육바라밀이 펼쳐지는 정토, 극락으로 끌고 가는 게 목표다.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게 목표고 지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게 목표. 진흙 있는 곳이면 어디, 진흙탕이면 어디나, 육도윤회계면 어디나 거기서 극락 만드는 게 중요하지 열반으로 도피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이쪽은 인도 철학이나 소승 철학은, 인도 철학이나 소승 철학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대승불교도 초창기에는 가능한데 하지 말자는 식의 주장을 했어요. 즉, 열반에 들어버릴 수 있는데 일부러 열반에 안 들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지장보살 같은 분이 나와요. 근데 이후에는요, 그런 게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이 꼭 시간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라 주장은 애초에 나왔어요. 일체가, 유마경 때 이미 일체가 지금 다 참나의 작용이다 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타협책으로 중간에 일부러 열반에 들지 맙시다 이 말도 나오고 별소리 다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냥 대승에서 노골적으로 일체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 일체 유심이다 하고 나가버린 거죠. 그냥 하나로 이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일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세계가 들어가 보면 천지인이 펼쳐진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더 맑은 에너지, 중간 에너지, 요동하는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탁한 에너지가 만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은 생각이 더 사트바 에너지고, 그 서로 상대적입니다. 생각이 더 사트바적이면 감정은 더 요동하고, 예, 오감은 더 어둡죠. 물질화되어 있죠. 물질 세계에 가깝죠. 자,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 에너지가 뭐든지 만물을 다 만들어내서 내 마음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만물들이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펼쳐져요. 그래서 보세요. 인도인들 발상 재밌습니다. 인도인들은 왜 태극까지 무시하는지 아세요? 이 태극이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태극이, 인간은요.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죠. 자질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제약된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양지양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타고난 능력은 있는데 온전히 구현을 못한 상태. 그리고 이 바깥에 이 에고의 인식, 여기가 에고의 세계라면 이쪽은 에고의 대상이 되는 세계죠. 이거는 무지무능입니다. 자기가 알고 아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니까. 지금 우리 마음 안에 탁자가 들어와 있다. 보고 듣는 이 우리 마음이 탁자를 만들어서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상으로 등장한 물질들은 지능이 없다. 탁자를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에고의 의식은 제한적 지능이 있다. 근본적으로 뭐로 만들어 봤냐? 이 탁자라는 것도 내 마음에 만들어서 보고 있냐? 참나의 능력이다. 참나가 전지전능. 자, 그러면 전지전능, 양지양능, 무지무능 이 세 가지가 무에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무는 전지전능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천지인의 현상계가 펼쳐졌을 때만 의미가 있는 소리예요. 인도인들한테는.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가 없다면 신도 없다니까요.
텅 빈 허공만 있다면 신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존재의 신만 필요하지. 존재만 하면 되지. 전지전능이란 건 현상계가 펼쳐졌을 때 현상계를 어떻게 다 만들고 경영한대? 하니까 전지전능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에고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우린 살고 있죠.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건 사람의 세계와 땅의 세계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를 만들어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계신가 보다. 하늘의 세계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모두가 사실은 에고 노름이라는 거예요. 원래 텅 비었어야 될 이 우주가 현상계가 펼쳐져 놓으니까 현상계, 보이는 현상계, 땅, 보고 있는 놈, 에고, 이 모든 걸 만들고 굴리는 존재, 하느님, 이 셋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쪼개면 꼭 셋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도인들도 그걸 알아요. 현상계 안에 벌써 셋이 존재해야 현상계가 굴러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잘 모르고 눈 뜬 에고가 있어야 되고 에고에게 대상이 되는 객체가 있어야 되고 이 주체와 객체를 만들어낸 뭐 연결 지어주고 굴리는 신이 있어야 돼요. 카르마를 갚아주는 신이 있어야 돼요. 이 모두 셋을 날려버리자는 거예요. 인도 철학은 셋을 다 날려버리고 나면 뭐만 남겠어요? 텅 빈 허공만 남죠. 그게 참나 독존 사상입니다. 인도에 홀로 참나만 홀로 존재하게 하자. 이 우주가 더 이상 펼쳐지게 하지 말자. 우주를 펼치는 주범이 하느님이니까 전지전능한 신이니까 태극 황극의 그 신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도 사상. 그게 그대로 전해진 게 소승불교에도 들어있는 게 소승불교는 열반에 들어가고 끝내는 거지 다시 이 우주가 펼쳐지면 안 돼요. 그런데 대승은 이 모든 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다 하느님 작용이더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아래야 식이니 막 해가지고 8식이니 7식이니 6식이니 여기는 5식의 세계니 여기는 5식의 세계죠. 오감의 대상이죠. 인간은 에고의식은 7식이고 6식이 작용을 해서 8식은 우주를 경영하는 하느님이요. 더 들어가면 이 청정한 순수식인 10식이 있고 이 8식은 업보가 안 묻었을 때는 9식이요. 업보를 관리할 땐 8식이 되고 거기에서 에고가 나오면 7식이고 7식이 보고 듣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육식이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한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면 육식이고 실제 보고 듣고 하는 건 오식으로 하고 이래서 이 우주가 펼쳐진 이게 유식학입니다. 그래서 유식학이니 뭐니 하는 건 이미 인도 철학과 다 교류하면서 인도 철학에서 주장하는 모든 거를 의식으로 싹 풀어버린 거예요. 제 짧은 시간에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았나 싶은데 제 강의를 늘 들으시던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느낌 어떠세요? 이 모든 게, 자, 보세요. 인도 사상이나 소승 사상은 뭐가 허무하냐면요.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펼쳐지고 관리된지 아세요? 여러분 참나로 빨리 도망가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인 거예요. 인생의 고가 왜 올까요? 이런 질서를 어겨서요. 근데 질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인생의 고가 왜 올까요? 여기 편안하게 있지 말고 빨리 참나로 들어가라고 우주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왜 펼쳐졌을까요? 빨리 다시 들어가라고요, 참나로. 아무 의미가 없죠. 우주가 펼쳐진 실익이 없어요. 그럼 펼쳐지지 말죠. 또 펼쳐진 데서 도망가서 뭐 얻을 실익은 없어요. 그냥 허공만 있어요. 왜 펼쳐졌는지 모르더라도 일단 탈출했을 때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수 열반밖에, 순수 허공밖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승은 철저히 거부하고 우주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우주가 펼쳐졌을 때는 참나에게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펼쳐진 거고 참나 안에 진리가 이 우주를 이런 천지인으로 사트바 라자 스타마스로 지수화풍으로 오행으로 펼쳐서 굴리면서 거기서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우주가 펼쳐진 거야. 거기서 거둘 열매는 뭡니까? 정토요. 이 우주가 이렇게 사바세계로 육도윤회로 굴러가는데 왜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면서 굴리고 있습니까? 정토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그런 인간들의 고뇌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마음대로 보리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 우주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우주의 열매인 거예요. 우주의 열매가 보살이에요. 열반에 들어간 양반들은 대승불교에서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지도 않고요. 우주가 그러라고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가 한마음이 우주를 생멸의 세계를 만들었을 때는 그 생멸의 세계에서 보살
도라는 위대한 길을 따라 걸으면서 보살이라는 연꽃이라는 진리의 보석 같은 존재들을 열매로 거두려고 이게 이 우주가 굴러가고 있다는 이런 기본 인식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찬란한 연꽃 그리고 그래서 제가 관세음 보살이에 대한 우리 그 찬사가 옴 마니 밤메 흠이 하는 게 마니가 위대한 육바라밀의 보석이요 결정체시요. 그러니까 이게 허공이 아닙니다. 열반이시여가 아니에요. 위대한 육바라밀의 결정체시. 그 진흙탕에서 육바라밀을 갈고 닦아서 보석처럼 빛내신 분이시여. 위대한 또 파드메가 연꽃이죠. 밤메가 연꽃. 위대한 연꽃이시여.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시니요. 그게 인류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델은요. 열반에 든 존재가 아니고 육도윤회 세계 안에서 극락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남들도 극락으로 데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석가모니의 보살도가 애매한 게 석가모니는 열반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열반에 한 명이라도 더 열반에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신 격인데 하신 행동은 보살도인데 내용물이 열반에 들어가자는 주장. 그게 안타까운 거. 그래서 대승의 후예들이 법화경에서 석가모니가 나 그때 열반에 들어가자고 한 건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말이었다. 우리 모두 부처가 돼서 영원히 이 우주에 살면서 불국토를 만들자라고 수정해 줍니다. 그게 법화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거랑 윤마경과 똑같은 주장을 하시면서 목표를 수정해 주는 경이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진실이 돼버리면 법화경 자체가 석가모니께서 진짜 얘기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법화경 내용이 진리에 맞다면 기존의 모든 소승 경전들은 지금 다 날아가 버리는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석가모니가 본인 말을 전면 부정한 게 법화경이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이 초기 불교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경전. 또 그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경전이 윤마경이에요. 부처님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부처님 10대 제자들을 차례차례 다 공격해가지고 부처님 학설 자체를 날려버리는 게 유마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정확히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열반에 들어가서 사라져서 허허공공한 세계로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현상계 안에서 불국토를 건설하는 게 목표고 이 불국토는 현상계 안에 있는 거니까 현상계 안에서 일시적으로 만들었다 흩어지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영생하면서 무량한 무량 수명을 가지고 영생하면서 예, 영생하는 몸과 영원한 세계 이 두 개가 이쪽이 정보 영생하는 몸을 얻어야 되고 그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의보 그 몸뚱이가 살아가는 영원한 이상적인 극락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지상에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의 뜻은 초기 불교나 인도 불교에서는 열반이나 참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만 대승에 와서는요 현상계 안에 이 보살들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거기를 정토로 만들어서 온 우주를 정토로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보살 불보살들이 살고 있는 영적 센터가 지금 색구경천 불경에서는 그리고 이쪽 그 우리 민족 신화에서는 북극성 같은 곳. 그곳이 이 불보살들이 사는 영적 생태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를 즉 기독교에서는 천국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천국 이게 다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은 다르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온 우주 중생들을 시공 안에서 구제하자는 거예요. 시공 세계 밖으로 보내자가 아니라 시공 안에서 구제해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게 도와주자. 진리가 구현된 똑같죠. 이게 기독교랑 똑같잖아요. 불경이랑 똑같고 우리 민족의 환웅신화랑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거기를 신시, 하나님의 나라, 천궁,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불렀고 이쪽은 색구경천 그리고 극락정토 저쪽은 또 기독교에서도 거기를 이사야서에는 북극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계신 천상의 성전, 천국 그리고 지상의 또 분점으로 만들어질 지상의 천국 지상의 성전. 자, 이런 구조들이 대승 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왜 저는 종교를 하나라고 보느냐. 대승의 관점에서는 전체가 한 스토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럼 이 지구 곳곳에 위대한 보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오고 계시다는 건데 그게 하나로 즐거울 일이 아닙니까? 하나로 즐길 만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이상했잖아요. 보세요. 만약에 보살도가 인도에서만 퍼지고 우리 민족에도 없고 기독교에도 이스라엘에도 없고 기독교에도 그 내용이 없고 어디도 없다면 뭐 보살도가 인도만 와 보살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인도인들만의 특유한 사고방식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보살 사상이 발견된다, 대승 사상이 발견된다는 거는 그 웬만하면 진리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전 지구가 환호해야 할 소식이라는 거죠. 기뻐해야 할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지금 우주가 지구 곳곳의 보살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내서 지구를 깨우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거죠. 어떠세요? 제가 혼자 흥분해 봤습니다. 한번. 몸도 찌뿌둥하고 그래서 한번 흥분해 봤는데 이 내용 좀 구분되세요? 이것만 보면 뭐 지금 뭐 엄청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엄청난 그림이 맞기도 한데 제 우주 하나로 그림은 이거예요. 천지인으로 그림은 이거예요. 다예요. 이게 저희 학당에서 R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R. R 안에 텅 비어 있으면서 예, 충만한 자리가 R이에요. 무극이면서 태극인 자리. 이 태극이 우주를 이렇게 경영하면 황극 그럽니다. 같은 자리에 태극이 우주를 경영하면 황극. 네. 이 자체는 태극, CR이니까 이 안에는 무극. 여기가 인간계, 여기가 지상계. 이 인간계 중에 가장 이 무극 태극에 가깝게 살아가는 세계가 만들어진다면 여기가 극락입니다. 우주의 결실은 이 무극, 태극, 황극의 진리가 구현된 세계, 극락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현상계의 진리를 구현하는 게 목표니까 현상계에서 이 극락을 확장시켜가는 게 목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상계 안에서 하나님의 무극, 태극, 황극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극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양의 땅이 왜 극락 정토냐? 하나님의 진리, 불성의 진리를 온전히 구현했잖아요. 아집을 버리고 내가 닦은 공덕을 온 우주와 나눴잖아요. 내가 닦은 공덕이지만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똑같은 소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뭔 일 좋은 일 해놓고 아 이건 모두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러면 아 재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쥐가 해놓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했다는 거. 이게 공덕이에요. 이게 회향, 이게 공덕의 회향이에요. 불교에서 똑같은 회향. 나를 통해서 법신불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게 회향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 하나 보세요. 이게 다 하나예요. 나 하나 좋으라고 했겠어요? 아니 부처님이 하느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나 하나 구해 주시려고 한 건가요? 모든 중생과 그거 함께 나누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효자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모두 아버지 덕입니다. 부모님 덕입니다. 어머니 덕입니다. 근데 이거 형제들하고 나누라고 한 거죠. 알아요. 나눌게요.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더 영성의 세계에서 더 효자가 되기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일로. 이거 이 소리입니다. 보세요. 자, 이 내가 한 모든 일은 부모님 덕입니다. 형제들이랑 나눠서 잘 쓸게요. 저 혼자 안 누릴게요. 더더욱 효자가 되는 이번 일로 더더욱 효자가 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요 소리가 지금 다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최고의 효자인 거예요. 법신불 입장에서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효자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최고 효자 되자는 길이 지금 회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향의 땅이 보세요. 그러면 이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자 육바라밀과 연결 지어볼게요. 육바라밀의 공덕을 닦아가지고 회향한다는 건요. 이 육바라밀로 만든 공덕을 이것이 모두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돌려버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육바라밀 중에서는 선정바라밀이라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바라밀 중에 모든 바라밀과 다 관련이 돼 있는데요. 왜냐? 이건 나눠야지 하고 인욕도 해야 되잖아요. 올바른 판단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모두 진짜 부처님 덕이지. 베풀어야 돼. 중생과 나눌 때는 보시의 마음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모든 걸 회향하고 나누고 딱 쉬는 마음은 선정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좋은 일 했죠? 다시 뭐 하면 돼요? 몰라 괜찮아로 돌아오면 돼. 다 돌리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육바라밀을 써서 회향을 한 다음에 내려놓고 쉬는 거는
선정이죠. 그러니까 육바라밀 총동원해서 회항한 다음에 선정바라밀을 주로 써서 돌아와서 참나 안에서 다시 쉬고 있어요. 내가 했다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아시겠죠? 이게 회항이에요. 그러니까 회항은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적용돼서 일어난 일이니까 회항이 일어난 땅은 그대로 지금 불국토죠. 열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반은 허공이니까 여기서 지금 유마경에서 열반자리는 허공자리니까 허공에서는 집을 못 짓습니다. 불국토를 못 만들어요. 불국토는 철저히 시공간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한 수명이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성을 전제하니까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불국토 영원한 세계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영원히 안 사라질 공간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그것도 살아남아야 하는 몸 이런 문제 시간 공간의 문제들이 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시공을 초월할 거면 우리가 영생이니 뭐니를 따질 필요가 없죠. 참나자리에 무슨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긴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참나를 껴안고 살 때 현상계에서 불국토를 만드는 존재다. 이게 딱 박혀야 돼요. 그게 보살이에요. 이런 보살관이 안 박히면 또 가다가 소승 대승이 헷갈립니다. 네, 중생 그런 마음으로 중생을 좀 도와봤어요. 어설픈 마음으로 중생을 도왔더니 중생이 도와준 놈이 또 욕을 해요. 배신을 때려요. 에라 모르겠고 열반이나 들어야겠다. 다시 원래 보살되려고 했던 마음이 소승으로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죠. 이게 투철하지 않으면 지혜가 금방 흔들려요. 왜?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소승이 되게 에고의 어떤 달콤한 유혹을 해오는 주장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소승식 주장이 힘들 때 보살도 하기 싫을 때 달콤하게 들려옵니다. 넌 너 해탈이나 신경 써. 왜 쟤네들 다 꿈이야. 꿈속의 존재들 돕는다고 네가 설칠 이유가 뭐야. 너가 그냥 혼자 꿈 깨면 되는 거야. 그 말 맞지 않나요? 꿈속에 있는 사람들 못 도와줘서 깨고 나서 막 안타깝고 막 그러실 때도 있죠. 그래도 뭐예요? 그게 꿈이었잖아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중생 안 도와줘도 돼요. 여러분만 꿈에서 깨시면 되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셔서. 설기 타시죠. 또 설기 타다니까요. 그러네. 이런 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한 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방편으로는 쓸 수 있어요. 힘들어 죽겠을 때. 힘들어 죽겠을 때 좀 생각 안 해야 될 때는 그런 소승식 방편을 써서 마음을 추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추스렸다가도 본질이 뭐냐? 결국 내가 또 충전해서 나와 남 모두 잘 되게 하는 불국토 만드는 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야. 열반에 들고 그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해. 석가모니께서 방편으로 그 당시 인도인들이 하도 도를 모르니까 가르쳐 주신 거야. 당시 다 아트만 얻었다고만 떠들지 진짜 아트만 본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불러놓고 하나씩 깬 거예요. 너 아트만 얻었다고? 자, 얘기해봐라. 네 생각이 아트만이드냐? 감정이 아트만이드냐? 오감이 아트만이드냐? 네가 경험한 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을 것이다. 오온밖에 없을 것이다. 오온 중에 뭐가 아트만이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트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닥하고 가만히 좀 숲에 들어가서 있어봐. 그러면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아트만이 아니니까 내려놓고 쉬고 있다 보니까 뭘 얻었겠어요? 순수한 현존만 있었겠죠. 그 열반이죠. 열반 얻었. 오히려 아트만 만나게 해준 거예요, 석가모니. 아트만 얻었다고 떠드는 애들을 입 딱 다물게 만들고 뭐가 아트만이냐, 네가 얻은 것 중에. 아트만이라고 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제자들이 충격받고 숲에 가서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내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무상하고 다 놓고 나니까 더 할 생각도 없잖아요. 보세요. 진짜 아트만은 뭐지 하는 요 생각도 무상하잖아요. 그럼 진짜 자연히 현존했겠죠. 현존을 방해하지 않고 존재했겠죠. 아 했겠죠. 그때 저 열반 얻었어요. 그럼 아트만 이게 진짜로 알아안되는 게 해탈돼서 열반에 들어서 이 우주를 진짜로 해탈할 수 있는 길이야 하니까 당시 힌두교 학원 다니던 사람들이 학원 끊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때 이야기 보면 재밌습니다. 다른 힌두교 학원에서 엄청나게 스파이 보내요. 그래서 스파이로 왔다고 공부하다가 해가지고 열반 얻고 막 스승한테 안 돌아가고 본래 학원에 돌아가야 되는데 막 안 돌아간 경우도 많고 또 정복해서 돌아가서 또 다른 학원들에서 석가모니 교리를 활용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소승 대승 구분 좀 해봤어요. 유마경은 이 구분 못하고 읽으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 회양의 땅이 불국토야 이 말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회양의 땅이 육바람을 구현하는 육바람이를 시전하는 그 마음이 불국토야. 거기가 부처님 세계야. 그 사람이 진짜 관세음보살 같은 아미타불 같은 위대한 궁극의 깨달음 얻을 때 그 사람이 다스리는 불국토에는 그런 존재들만 거기 살게 되고 지상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회향하는 순간 그런 위대한 불보살들의 불국토랑 바로 연결이 돼서 그 불국토에 이미 접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도윤회 세계를 돌고 돌아도 여러분이 회향하기만 하면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얻은 작은 공덕이라도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돌리고 내려놓고 쉬기. 자,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내려놓고 쉬기. 육바라밀을 써서 서원하고 내려놓은 다음에 선정으로 쉬고 있는 상태. 요 상태. 이 모든 거를 깨달음을 위해 저는 해양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복 누리는 것보다 깨달음을 얻는 게 더 저는 급합니다라고 서원한 뒤에 내려놓고 쉬기. 요걸 해버리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극락에 육도윤회 어디 지금 여러분 천상계 인간계 수라계 악이계 축생계 지옥 어디서 있건 회양하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극락에 접속돼서 극락세계의 일원이 된다. 그리고 그 극락세계의 최고 리더는 아까 말한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그 위대한 보살이 그 불국토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재밌는 게 회양은 보통 세 가지 회양을 얘기합니다만 정토종에서는 두 가지 중요시하는 회양이 있어요. 왕상회양과 환상회양입니다. 낯설시죠? 자, 왕상이라는 건 가로왕자예요. 가로왕자. 네. 가로왕자. 그리고 환이라는 거는 이제 뭐죠? 우리 금이 환양 할 때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상이라는 건 가는 상이고요. 환상은 돌아오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덕을 모두 회양해서 정토에 태어나는 회양이 왕상회양이에요. 자, 아까 말한 이 회양은 일반적인 보살들이 닦는 거고 저쪽은 정토종에서는요. 지금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공덕이 있으면 이거 써서 뭐 할 생각 하나요? 정토종은. 극락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닦은 모든 공덕을 써가지고 보세요. 지금 인간계에 계시죠,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지금 인간계에 계시는데 내가 닦은 모든 포인트 써서 극락으로 갈게요. 극락 태어나고 싶어요. 해서 극락으로 가는 이 해양이 왕상해양입니다. 공덕을 어디다 돌렸다고요? 정토 가는 데다가 다 썼다. 그러니까 불국토 가는 게 사실은 이 안에 들어오죠. 이렇게 살면 정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정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토의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덕 많이 쌓아서 제가 극락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덕 쌓아서 그 공덕을 써서 극락 가시라고요. 이게 왕상의 향.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습니다. 환상의 향이 있어요. 극락에서 다시 중생계로 돌아와요. 환상의 향. 공덕을 자기 공덕을 왜 돌아올까요? 중생 구제하려고요. 이 환상회향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토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지금 인간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정토에 또 시민권자가 돼서 이중국적자가 되는 그런 정토보다는 여기서 정토는 이제 죽은 뒤에 확실하게 육도윤회에 머물지 않고 이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뒤에 정토로 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살면서 정토의 일원이 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이제 인간계에 태어나지 않고 극락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도윤회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칠도윤회. 극락에 이제 태어나서 여러분 사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영원한 수명을 얻어서 영원한 세계인 불국토에 사는 겁니다.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 깨달은 자들이 사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에 태어날 거를 지금 서원하고 그 공덕을 돌려가지고 거기 태어나는데 이것도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 극락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인간계 또 다시 와서 태어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자기 포인트 써가지고 또 돌아올 수도 있다. 중생을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매트릭스에서 그 주인공 네오가 떠나죠.
매트릭스 세계를 벗어나죠. 육도윤회를 떠난 거예요. 육도윤회 안에 붙잡아주려는 그 마왕의 작용이 영화에서는 스미스 요원이라는 존재가 와서 탐색하죠. 누구 한 명이라도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려고 하면 끌어막습니다. 육도윤회를 떠나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마구니들이 와서 막듯이 불경에서 막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벗어났죠. 근데 영화 끝, 1편만 가지고 얘기하면 영화 끝에 다시 주인공이 들어와요. 그 세계 안으로. 다른 사람들도 또 데려가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정토에 갔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와서 정토 좋아, 정토에 태어나, 왜 이러고 살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게 중국 정토종의 이제 담난이라는 분이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요 회안까지 알아두시면 뭐 좋겠죠. 자, 5분 쉬고 이제 앞으로 또 지금 1- 제가 번호를 잘못 매겼군요. 하나씩 좀 밀렸네요, 번호가. 네. 아무튼 1-22, 23 이렇게 또 똑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런 게 불국토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게 불국토다는 걸 종합해가지고 총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논쟁으로 들어가요. 불국토의 이제 본질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대화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1-22, 뒤에 넘버링이 잘못됐습니다. 1-23, 요 두 가지까지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육바람이라면 불국토다. 거기가 뭐, 아무튼 뭐, 팔정도를 잘 지키면 거기가 불국토다. 37도 품. 뭐 사무량심 뭐 다 들어가죠. 아무튼 잘 지키면 불국토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따르면 다 불국토에 넌 사는 거다. 이미 불국토에 사는 거다. 그리고 죽은 뒤에 불국토에 태어날 거다. 요 내용을 계속 얘기하다가 요걸 이제 총정리를 해줍니다. 왜 그동안 그런 덕목들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